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한 6달 만에 인터뷰 컨텐츠를 다시 시작하는데 어떤 분을 먼저 모셔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졸작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시작할 건데 간단하게 오랜만이시네요, 근데. 네. 저희 후배님이시자 또 뭐라고 말해야 되지? 명지대에서 가장 열심히 졸작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동생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에 소속돼 있는 지금 어제 딱 중간 마감하고 온 5학년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그냥 솔직하게 네. 말할 수 있는 선에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편집은 제가 다, 아, 알아서 해드릴 그 테니까. 정도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일단은 항상 저는 제 얼굴을 보면서, 아, 이거 건드려야겠다 하면서 많이 만지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좀 제가 질문을 미리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질문이 좀, 어렵진 않았을까, 좀. 저 질문 퀄리티가 이게 되게 고심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네. 현찬이 형 이제 구독자분들이 대다수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분들 이제 곧 건축에 오고 싶은 이제 그런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재학생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질문 퀄리티가 좋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감하는 와중에 이거를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면서 썼던 내용들이 사실 제가 답변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일방적인 저의 얘기다 보니까 그쵸. 저도 항상 말하면서 조심스럽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다양한 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특히나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역이잖아요. 저는 이제 노땅이고 현역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좀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첫 번째부터 드릴게요. 네. 현재 이제 졸작 중이신 걸로 아는데 졸작이 악명이 높잖아요. 근데 그 높은 이유가 실제로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네. 이제 그 악명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졸업작품이라는 게 한번 해보니까 지금 하는 와중이기도 하고 하는 중인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느낌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1, 2, 3, 4학년 때는 매번 이제 매 순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어떤 이제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는 느낌이 있고 각 분야의 교수님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새로운 걸 배운다는 느낌도 강했어요. 특히 저희가 그걸 가장 강하게 봤던 도시설계 할 때였고. 근데 이게 졸업작품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거를 나 스스로 탐구해서 연구하는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가지고 이제껏 내가 1, 2, 3, 4학년 때 있었는데 이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라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네네네. 이제 총 망라해서 진짜 자기가 스스로 백지 상태부터 맞아, 맞아. 하나씩 다 해나가야 된다라는 게. 계속 백지 상태에서 이게 지금 하는 과정도 어떤 졸업작품이 필요한 논리나 당위성, 뭐 이런 거를 병행해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또 평면도 그려야 되고 건축가는 도면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쵸. 도면도 그려야 되고 이러면서 내 논리를 가지고 다이어그램화도 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망명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를 배우거나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처음 접할 때는 사실 뭐 프로그램도 주어지고 맞아, 맞아요. 뭐 사이트나 면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힌트 같은 게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배워야 될 범위가 좀 줄어들고 맞아요. 좀 챙겨야 될게좀 그래도 아 이것만 좀잘 살뜰히 챙기면 다른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배워나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덜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진 않은데 이제 그때는 할 때는 막상 어렵죠. 근데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훨씬 그래서 졸업작품 되게 이게 본인이 많이 연습을 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 계속 1, 2, 3, 4학년 과정에서 계속 연습을 해와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 그 정도면은 이제 악명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렵죠. 이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하는 과정도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보통 우리가 저학년 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명지대학교를 다니면서 본 거에 대해서는 후배 1학년 때부터 사실 5학년을 도울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팀 리더십 기간이라든가. 근데 그러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현장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아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졸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도전을 받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과도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도움 받는 부분 그리고 또 도움을 주는 부분 이게 후배 입장이든 5학년 입장이든 다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되게 더 개인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모형이 거의 이제 PT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저희가 전시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졸업 작품의 전시가 이제 상당 부분 축소가 돼가지고 사이버 갤러리로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형 같은 걸 만들려면 후배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어떤 공간도 주어지지도 않고 설계실을 사용 못하고. 그래서 모형을 이제 약간 만들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만든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제는. 졸업작품을 해야 되니까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팀 리더십 기간이 있어서 뭐 1학년은 뭐 공식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2, 3, 4학년 학생들이 한 사람씩 이제 이렇게 졸업생한테 졸업 그 예정자한테 배정이 돼서 이제 졸작을 준비할 때 마감 시즌에 도와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모형 같은 걸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4학년, 고학년 이제 후배는 뭐 도면 작업이나 뭐 렌더링 한 걸 리터칭 하는 작업을 도와준다거나 맞아.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들이 있어서 졸작할 때 좀 부담도 좀 줄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것마저도 새로운 전시 공간이 사이버로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형도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 스스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또 많아지고 맞아요.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지금 어쨌든 졸작을 하고 계시니까 딱 중간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역시 공간인 것 같아요, 항상. 공간. 네. 왜냐면은 설계실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 이제 부대 끼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공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네. 혼자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작년 코로나 시기부터 이제 계속 설계를 해놨는데 혼자 집에서 설계를 하고 이게 되게 외롭고 힘들고 그쵸. 모형을 이게 모형을 또 만들면서 자기가 봐야 되는데 이게 모형을 이제 만들 공간도 안 나오니까 집에서 이제 모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모형을 만들면 나중에 치우는 것도 일이고, 어쨌든 저의 이제 주거 공간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모형을 만들고 그걸 다 치워야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 공간이.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주 근접. 아, 직주. 근데 이거는 거의 직주 일치잖아요. 직주가 곧 나의. 그 저는 항상 우리 설계할 때. 그 직주 근접 얘기하면서 뭐 1층에는 네. 직장 있고, 작업실 있고. 위에는 집이 있고 네. 막 그런 거를 막 설계 요소로 쓰기도 하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거를 경험해 보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꾸 졸업 작품에도 직주 근접에 주택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공장 안에다 넣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경험하면서 아 이건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이런 게 생각이 확실히 들 수도 있겠다. 네 지금 이게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이 혹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간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가는 경험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어쨌든 걸림돌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작업 공간 자체가 일단 지금 문제니까 작업 자체도 문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자극이나 네.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이게 그래서 공간은 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졸작 여러분 하면은 이게 아무리 경쟁심이 없어도 눈치는 보거든요 적어도 옆에 사람이 뭘 하는지 잠깐만 나 내일 이 정도만 해갈라 그랬는데 하다못해
우리 반 아닌데도 옆 스튜디오 가서도 막 자극받고. 맞아요, 맞아요. 뭐 심지어 어떤 애들 게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뭐 술 마시러 간다거나 자고 있으면 가끔 저는 솔직히 막 아, 다행이다. 나도 그럼 편하게 잘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같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많이 잤어요. 대신에 집을 안 갔어요. 아.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확실히 공간이 주는 게 맞아요. 엄청 영향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졸작 주제부터 작년 이제 도시 설계 할 때도 항상 그 집주 근접이라는 게 요즘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또 이슈고. 네,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문제고. 우리는 이제 집주 근접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재택근무 이런 네, 얘기랑도 그쵸. 이어지는 거니까. 네, 맞아요. 되게 그래서 공모전도 요즘은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되게 해보는 거는 진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급 질문 하나인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마감 발표를 하는 걸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셨을 거니까 다른 네. 사람들 것도 그런 코로나 시대나 뭐 재택근무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재로 삼은 주제들이 많나요, 실제로? 아, 이게 졸업 작품으로는 네. 그거를 많이 안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네. 왠지 막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공모전으로 그 대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졸업 작품에서는 그냥 내가 여태까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난 1학년 때부터 한 4학년 때까지 이런 거 있었는데 1년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동안 내가 무슨 졸업 작품을 하고 싶은지 이제 선배들 걸 많이 보면서 느꼈을 게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코로나를 다루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괜히 이제 또 잘못 건드렸다가 네. 괜히 공격받기도 쉽고 맞아요. 지금 특히 교수님들도 많이 예민해지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걸로 그 공격을 할 수 있다면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 주제여서 그러니까 아직 경험치가 쌓이지 않은 이야기니까 네 맞아요. 그 좀 쉽게 막 답을 내리는 것도 뭐 어려울 네.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례도 많이 없고 이제 다음 질문이 조금 이제 이거가 사실 저거 제일 개인적으로 듣고 싶었던 질문 네. 중에 하나인데. 그 질문을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이 질문, 그 답변이 사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네. 가장 길어요, 여기서. 네. 약간 그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좀 보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네. 그냥. 네. 네. 이제 컨셉이 구체적인 매스나 인면, 재료 등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네. 많은 학생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5학년 선배로서 이제 컨셉이 곧 결과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네. 한번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네. 게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계실 텐데 네.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이 아닌 것을 다 알고 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컨셉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원래. 그 컨셉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란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저는. 컨셉이란 단어는 되게 많은 걸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형태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에는. 네. 형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형상은 그 생김새, 그 건물의 외피, 생김새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건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냐부터 저는 많이 따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건축물로 유입을 시키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 설계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시스템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직관적으로 기능적인 동선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배치 그런 스터디를 하고 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매스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지마 가즈오가 그렇게 많이 하듯이 21세기 비지엄.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매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러면 매스가 안 이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능적인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그 매스를 다시 다듬어요. 매스를 다시 다듬고 다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도입을 하고 그리고 또 정리를 하고 이걸 계속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성에 대해서 좀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서 어떤 물성이 좋은지 어떤 재료가 좋은지 이거를 나중에 따져봐서 되게 결과물이 항상 늦게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막 결과물부터 먼저 나와서 그게 마감 때까지 쭉 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이제
계속 이게 뭘, 애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뭐가 생기는. 네, 생기는? 그런 네. 스타일이 사람마다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후자 쪽에 속하는. 네. 이거를 그래서 저는 좋지 않은 직인데. 네. 밤을 많이 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어쨌든 이제 매 크리팅마다 제가 뭘 하려고 싶은지 이제 교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를 최소한 뿌시레기들이라도 가져가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시스템을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고 마침에 이제 조그만한 걸로도 가져가면은,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좋게는 봐주세요, 항상. 아, 이게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네. 기능에 대한 걸 얘기, 뭐 접근부터 네. 시작을 해서 기능적인 거를 좀 규정화하면서 그게 어쨌든 공간화 점점 되는 건데 네. 그리고 그걸 다듬고 물성을 생각하고 네.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밤도 새게 되고 네. 진짜 건축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가가 약간 이런 과정들 실제로 많이 겪으니까 우리가 네, 그렇죠. 보면 그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례 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어제 라이브 때도 네. 실제로 그 고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교수님께 크리틱을 받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스화 시키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어렵죠. 말은 쉽지만 어려운데 어쨌든. 그게 저는 사례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례 조사가 어느 과정에서 보통 태연님께서는 쓰시는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미리 하고 싶은 걸 둬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아트리움을 꼭 넣고 싶다. 네. 아니면은 뭐 마당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재료적으로 커튼화를 무조건 써야 된다. 아니면은 반투명한 뭐 단파론이나 이런 불투명한 유리를 꼭 쓰고 싶다라든가. 네. 그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외관적인 게 명확하니까 그거에 시스템을 반대로 맞춰가는 네. 이런 재료나 공간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써야만 하는 그래서 네. 역으로 이렇게 맞춰가기도 하고 저는 그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례조사가 먼저 있던 거죠. 그걸 쉽게 말하면 태연님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저는 이 시스템이란 걸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비슷한 사례를 한번 봐요. 근데 이 제가 만약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되게 어려운 건물이 나와버리면은 어쨌든 저희는 건물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그런 매스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기둥 보 어떻게 구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사례 이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례를 항상 이때 이제 맞춰놓은 것 같아요. 구조나 어떤 그 구성의 원리 그런 걸 차용하기 위한 네. 약간. 그리고 이제 재료 같은 것도 특히 저희는 이제 통합 설계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단면 상세를 그려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4학년 때 되게 어려워했어요. 한 번은 저는 돌을 가지고 천장에다가 붙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교수님께서는 자기는 절대 안 내가 건축 지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고 되게 위험하기도 하니까 이거를 무게가 엄청나니까 네. 만약에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천장을 실제로 쓰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이거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공법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는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는 안 하지만 네. 이 다음에 어떤 이제 건축적인 구성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듣기에는 이제 태환님은 약간 자기의 독창적인 거를 나만의 그 시스템과 어떤 결과물을 좀 독창적으로 이렇게 고집해서 어쨌든 만들어내보고 싶은 욕심이 네.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신 말씀이 되게 딱 전달된 것 같아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네. 정리가 다. 그래서 약간은 저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양해요. 근데 막상 이런 진지하게 이런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지를 사실 본인도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항상 유튜브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런 거를 누가 생각하고 사실 하진 않거든요. 맞아.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은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쟤는 저렇게 하고 있고 쟤는 왜 이렇게 결과물이 빨리 나오지 나는 안 나오는데 근데 막상 마감할 때 보면 이제 또 다르게 되기도 맞아요. 하고 그게 장담할 수 없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